저 다음 주 시장 예측인데요. 아, 좋은 말 하고 싶어요, 사실. 네. 근데 참 먼저 매를 맞으시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네, 추가 조정 가능성 염두하시면서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다. 이거는 매주 말씀드렸고 만약에 네. 지금부터 적금 회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기가 또 오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아직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연기금을 이제 오랜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연기금 매도가 좀 줄긴 했어요. 아, 그렇죠. 이제 이상하게 공매도 딱 진행하면서 연기금 줄더라고요. 예, 줄었는데 뭐 매수도 조금씩 해요 또. 그렇죠. 매수했다 매도했다 하는데 이제 규모가 뭐 이렇게 엄청 큰 것은 아니고. 네네. 그래서 이 연기금이 지금 방향성이 아직 안 잡혔어요. 이게 이제 다시 매도로 쫙 잡히냐. 그렇죠. 아니면 어느 정도라도 매수를 해주냐. 이게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 작지 않을 것 같아요. 꽤 클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연기금은 지수에 부담이 있을 때 사서 올리는 주체는 이때까지는 아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 또 새삼스럽게 갑자기 막 사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연기금이 매수를 해도 엄청난 규모는 아닐 겁니다. 다만 소량이라도 매수를 해준다면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수급은 외국인도 중요하고 기금도 중요하고 뭐 펀드 투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다음 주 특히 연기금의 수급 네,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연기금이 조금이라도 매수를 해준다 하면 시장의 하방 경직성 좀 있네. 하지만 연기금이 또 매도를 계속한다 이러면 지수는 정말 좀 쉽지 않다. 이 정도의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섹터로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강할 것 같은 섹터를 말씀드릴 건데 이제 자동차. 아까 전기차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완성차까지 포함해서 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아까 말씀드린 만도, 전기차 관련된 부품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살아남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주. 유통주가 많이 올라왔다가 약간 부진했다가 이번 주에 편의점주 진짜 엄청 좋았는데요. 그렇죠. 시장 대비해서 좀 파워는 있을 것 같아요. G3T를 예전에 한번 추천하셨잖아요. 제시했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편의점 관련된 종목군들 포함해서 유통주, 대형 유통 시장 대비 좀 튼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역시 금리 인상과 연계되는 이제 은행주. 이번 주는 은행주가 조금 흔들렸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인플레이션 온다고 봐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는 같이 따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은행주가 흔들려도 다시 한번 시장 대비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니까 자동차, 유통주, 은행 이런 종목군들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대표님도 이제 시장 전망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는 추격 매수보다 눌림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시장 감안해서. 네, 감안해서. 왜냐하면 그 나스닥을 요즘에 이제 밤새서 좀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나. 일단 나스닥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나스닥 자체가 많이 흔들려요.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조금 말이 자꾸 바뀌어요. 근데 이게 말이 바뀌면은 가상화폐 쪽도 지금 위기가 한번 왔었죠, 사실. 일론 머스크가. 아니,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갑자기 환경 걱정을 하면 처음부터 비트코인 결제를 받지 않았어야죠. 예. 근데 말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작은 거에 민감하거든요. 지금은 나비의 날개가 진짜 큰 폭풍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보시는 전략이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실적주 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지겹게 얘기하고 있지만 개별주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의 수급이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다. 많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그 시장의 수급이 언제든지 이 시장에 있어야지 하는 수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불안감이 이제 아는 거야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나갈 준비도 하는 수급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던 새로운 섹터의 바닥주들 위로 좀 보시면서 그러면서 추격 매수보다 눌림 매수 전략. 그러니까 기존에 강세였던 종목들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은 강세 종목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급하게 매수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비중을 1%씩 10번 사든지 뭐 2%씩 10번 사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실적주 위주로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좀 미리 또 준비된 내용들을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또 장소도 있고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공부를 하셔야 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 많은 자료들 꾸준하게 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하실 분들, 네,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지금 바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문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누르시고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하시면 제가 평일 장중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네, 이슈 내용들, 종목 내용들 네, 풍부하게 올려드릴 테니까요. 공부하고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도 또 계시겠죠? 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실적주 위주로 하자. 네, 뭐 자꾸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적주 위주로 하려면 좋은 실적을 바라볼 눈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게 뭐냐, 지금 급등하는 종목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제가 일요일마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에는 실적주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이델리 맵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또 실적주 여행을 가져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또 달려왔네요. 네, 벌써 이제 한 시간 굉장히 짧게 갔는데 근데 이제 거의 우리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건 일치될 만큼 굉장히 좀 주목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관점이 보수적이니까 그 안에서 살아남을 업종이나 섹터를 골라야 돼서 저희도 좀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 부분 참고하셔서 다음 주 잘 대응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